좋지? 안녕하세요. 됐다. 쿨타임이 첫 단인데 역시. 안녕하세요. 3월 V앱을 드디어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켰죠. 딱한달된것 같아요. 머리가 더 많이 길었네요. 맞아요, 여러분. 저 머리가 더 많이 길었어요. 보이시나요? 아니, 잘안 보이시. 머리가 이만큼이나 길었어요.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비 오는 날?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3월 에너가 여러분, 다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비가 오네요.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해날. 다들 잘 지내시죠? 이제 여러분,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꽃이, 매우 많이 폈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도 엄청 많이 폈어요. 진짜 봄인가 봐요. 날도 많이 따뜻해지고, 근데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춥더라고요. 날씨가, 그죠? 아이고. 언니 운전한다면서요? 완전 멋져. 저 운전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한지 얼마 되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 걸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집 앞에 개나리가, 맞아요. 개나리가 진짜 예쁜데 저희 집 앞엔 개나리는 안 폈고요. 목련이랑 벚꽃도 꽤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조금 봤습니다. 누나 쌩얼 눈부시네. 쌩얼 티나는구나. 네, 여러분. 오늘의 메이크업 꿀팁은 안 하는 것. 내추럴함이죠.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 모르겠다. 언니의 친구가 인스타에 제가 운전하는 거 올렸어요? 내가 운전하는 차에 내 친구 딱두 명밖에 타지 않았는데 누군지 알것 같군요. 제가 초보 운전자다 보니까 가족 외에는 제 옆자리 잘 타지 한 번도 태우질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친구를 만나면서 옆에 타게 됐어요. 생각보다 안 가든 늦지만 안전하다. 빠르게 하진 못하겠어요. 아직은 무섭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우와, 제주도 2박 3일 여행 다녀오셨대요. 제주도 예쁘겠다. 저도 가고 싶다.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자주 있어? 자주는 없어요. 자주는 없는데, 예전에 동 무슨 용기로 갔는지 하남에 있는 되게 예쁜 카페를 갔거든요. 그날이 저랑 동생이랑 둘다 기분이 괜히
괜히 막 가라앉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 우리 예쁜 카페나 갈까? 기분 전환을 위하여? 이러면서 동생을 이제 탁 태워가지고 이렇게 붕붕붕 이렇게 갔어요. 저희 제 동생도 운전을 조금 하거든요. 저랑 동생이랑 시작을 같이 해가지고 좀 비슷해요 실력이. 근데 동생이 좀더 잘하긴 하는데 거기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선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빠져야 되잖아요. 그 어디로 빠지는 무슨 고속도로를 타러 빠지는 거였는데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 빠져가지고 두 바퀴를 돈 적이 있어요. 똑같은 길을. 그랬었습니다. 소나무 노래 역주행을 위해 열심히 유튜브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4월에 고등학생이 된 친구가 있나 봐요. 친구가 못하면, 친구를 못 사귀면 어떡하냐는 건가? 그런 걱정 하덜덜 말아. 하는 거야, 그럼. 그 걱정할 필요 없음. 저도 고등학생, 아니, 막 이렇게 고등학생이 아니지. 새로운 반.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반에 갈 때마다 그거 알죠? 우리 반 애들 중에 나랑 친한 애들은 꼭 그런다? 나랑 친했던 애들은 꼭 같은 반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나만 항상 떨어진다? 전 그랬거든요? 저만 항상 딱 떨어져?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와 맞는 친구가 한 명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원래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 법. 좋은 사람일 테니까 우리 이름이 시키나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친구 사귈 거예요. 오늘 되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좋아. 하나씩 볼까요, 한번? 멤버들 자주 보냐고요? 그렇게 자주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집순이어서 잘안 나가거든요. 그냥 말로만 보자, 보자 이러고 그렇게 말만. 인도네시아에 요즘 취미는? 요즘 취미? 특별한 취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필라테스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 못해서. 요즘 펜트하우스 시즌2 보냐고요? 안 봐요. 그 시즌1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휴가 나와서 브이앱을 보니까 군인이신가 봐요. 아, 아닌가요? 군인이시겠죠?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 여행 메이트는? 저는 누구와 가도 상관은 없는데, 굉장히 결정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요. 누구든 상관없지만. 제가 좀 결정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료조사가 이렇게 잘 되는 분? 누구든 상관없다. 필라테스는 이제 적응 좀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어제 금요일에 어제 이제 필라테스를 갔는데 완벽한 저희가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다 보니까 3명만 수업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룹 수업을 받았는데 뭐였더라. 그세분 중에 이제 두 분이, 한 명은 저, 두 분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낑낑낑낑 거리고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처음 뵌 쌤이었거든요. 처음 본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외웠어요. 너무 못해서. 혼자서 너무 무거워요 이러고 있으니까 외우셨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저를 불러서 혹시 너무 힘드시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못해서요. 그랬습니다. 어렵더라. 필라테스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만만하게 원래 뭐 모든 운동이 다 어렵지만 진짜 모든 시작하는 순간 온몸이 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실물이 카메라에 못 담는데요. 근데 실물 보셨나 봐요. 야식 메뉴 고민 중인데 삼겹살 먹을까요? 부대찌개 먹을까요? 삼겹살. 얇은 거 말고요. 도톰한 삼겹살. 추천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시고요. 야식이니까. 윙크를 굉장히 좋아. 윙크. 저 펜트하우스 안 봤습니다, 여러분. 필라테스 어려우면 플랭크도 어려워하시나요? 플랭크보다 필라테스가 어려운 것 같아요. 플랭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필라테스는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렇게 팔을 이렇게 당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팔을 당기는데 막 여기까지 바들바들바들바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알라딘 좋아하냐고요? 영화 그 디즈니 알라딘 좋아하죠. 저 그거 그 2D에 4D 이것도 봤었어요. 재개봉했을 때 동생이랑 가가지고 동생이 여기 집 앞에 거기에 그 4D 딱 뜨자마자 딱 예매. 참 그런 거 빨리빨리 해서 좋은 동생이에요. 그리고 와 일본 시키나 씨가 한국어를 공부 중이래요. 화이팅! 저도 일본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알죠?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제가 그거를 속도를 이렇게 딱 낮춘 다음에 자막을 딱 없애 딱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못 알아들었어요. 자만했어. 너무 자만했어. 심지어 속도도 느린데 치히로 이거밖에 못 알아들었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디에나가 소나무에서 운전 제일 잘하나? 아, 그건 아닐걸요? 아닐 것 같아요. 멤버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아닐 거예요. 제가 운전을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좋아하는 영화 장르.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액션, SF, 판타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니면 추리. 추리는 너무 길면 안 돼요. 2시간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지고 한 1시간 반. 그리고 무서우면 안 돼요. 스릴러, 공포 이런 거. 아! 빼고. 근데 무섭지 않으면 요즘은 꽤 다양하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첨밀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뭔지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정말 가슴 저리면서 봤습니다. 좀 제가 너무 액션만 봐가지고 장르를 좀 다양하게 보려고. 간장치킨, 양념치킨 중에 뭐가 좋아요? 간장치킨. 아, 너무 빨리 올라가.
디즈니 포카혼타스 뭔지 알아? 뭔지는 아는데 보지는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습관 또는 버릇은 저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나쁜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머리를 너무 많이 만져요. 이게 그 저도 모르게 많이 만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알게 된 건데 학교에서 그 면접 영상 같은 걸 찍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이미지 메이킹 수업이라고 그 나를 어떻게 해야 더 돋보이게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와 그러면서 이제 면접에서 첫인상에 이제 예쁘게 말하면서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뭐 그런 걸 하는 거였는데 제가 영상을 딱 제출하고 보니까 하기는 몰랐거든요. 머리를 하염없이 만지더라고요. 하염없이. 그 나름의 긴장이 되니까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긴장이 된다기보다 그냥 진짜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진짜 나쁜 습관이죠. 지금 많이 고쳤어요. 그때 너무 깜짝 그런 일이 있었다. 베라에서 어떤 걸? 베라?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저 오늘 베스킨라빈스 먹었는데. 요거트. 요즘 무슨 노래 듣냐고요? 요즘 그 노래 들어요. 샤이니 선배님의 방백. 동생이 노래 이거 노래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제가 들었는데 그냥 제 기분 되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기분이 그막 듣고 있으면 막 기분이 이렇게 이렇게 으쓱으쓱 돼가지고 요즘 그 노래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예전 영화도 찾아보고 있으면 접속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러졌대요, 팔이. 근데 풀렀대요. 뼈가 잘 붙었대요. 다행이네. 조심해요,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한번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꽝꽝 부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었는지 모르겠어. 이 발목도 아니고. 근데 진짜 계단 조심하셔야 돼요. 핸드폰 보면서 내려가면 안 되고, 멍 때리면서 내려가면 안 되고, 왜냐? 미끄러울 수도 있거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 잘 하시고. 은혜 지금 완전 리얼 본 내추럴이야? 아니면 기초 화장 상태야? 입술만 발랐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눈썹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브이앱이 항상 요 상태예요. 제가 화장을 하고 캐는 경우가 오늘은 날씨가 어떠냐? 오늘 비 와요. 비가 옵니다. 오늘 하늘 씨의 축하일은 생일이래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빠밤빠밤빰. 연습생 기간은 4년 됐습니다. 4년 연습 했죠. 하고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립 제품은요. 립 제품? 립 여기 있을 텐데.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름이 너무 많이 지워져 버렸어요. 46번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이 썼어요. 없어요. 거의 다 없어. 이게 끝이에요. 오래 썼거든요, 제가. 제가 좀한 가지 색깔만 바르는 게 있어가지고. 파우치에 립도 한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아, 제 브이라이브 보고 계시면 마음이 편해지신대요. 그러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우린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인 거니까. 단체 카톡. 요즘 빠져있는 게 있냐고요? 요즘 빠져있는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없네.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동화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시나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책꽂이를 보다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아. 아동문고 장편 안미란 님의 장편 동화라는데 이거 한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편 동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시간 나거나 막 이럴 때 제가 핸드폰을 그 자주 원래도 자주 안 보긴 하는데 왠지 부쩍 자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SNS를 시작하니까 괜히 막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걸좀 줄이자 이런 그 무엇보다 이렇게 책을 좀 읽자 해가지고 책을 한번 골라봤는데 또 너무 그림이 좀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저는 아직 그래요. 너무 글자만 있으면 살짝 거리를 두게 돼서. 그렇습니다. 소나무에서는 유선이가 키가 제일 크냐고요? 지금 어디냐? 제 방입니다. 우리 집, 내 방. 최근에 산 아이템은? 아! 최근에 산 아이템은 레깅스를 샀어요. 왜냐? 필라테스를 해야 돼서. 왜다 연결이 글로 가지? 그랬습니다. 레깅스가 없더라고요. 늘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래요.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즐겁게, 행복하게, 밝게. 그래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필라테스 말고 다른 헬스는 안 하시나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홈트 정도는 하는데, 운동, 이렇게 가서 직접 하는 거는 필라테스를 하는 것 같아요. 책은 살때 인터넷으로 시켜? 아니면 서점에서 구경하고 구입해? 서점을 저는 직접 가요. 그,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책 냄새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책방 냄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 요즘은 워낙에 대형 서점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동네에 있는 약간 작은 서점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책 냄새도 좋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고 약간
내용도 내용인데 표지가 예뻐서 눈길이 가는 책들도 꽤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사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 자주 사진 않아요. 왜냐면 집에 있는데도 안 읽은 책이 많아요. 생각보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선 이거부터 제대로 읽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 좋아하는 치킨 있어요? 아, 요즘 집에서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라는 얘기만 하고 치킨을 하도 못 먹어가지고.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저는 가장 기본인 후라이드 좋아합니다. 바삭바삭한 거. 예전보다 말수가 많이 늘었대요. 제가 다른 데서 보면은 말수가 똑같을 텐데, 적을 텐데, 혼자 브이앱 할 때는 조금 말이 많아요. 많아졌어요. 비 오는 날, 아, 제 영상 한번 해보시죠. 빗소리와 함께 들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몇 시냐고요? 지금은 9시 40분. 오후? 오후죠. 9시 40분입니다. 41분? 후라이드 치킨 좋은데 양념 찍어 먹는 게 맛있죠. 제가 진짜 주변에서 진짜 맛없게 먹는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저 후라이드 치킨에 소스를 절대 찍지 않아요. 후라이드 치킨의 그 겉튀김 맛을, 그 본연의 맛 그대로. 뭘 찍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감자튀김도 웬만해선 케첩을 찍어 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햄버거에 이미 소스가 있거든. 굳이 그단 케첩을 찍어 먹을 필요를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잠이 안올때뭐 해요? ASMR이랑 제가 요즘에 보기 시작한 간간이 보는 세차 영상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유튜브에. 되게 재밌어요. 엄청 엄청 더러웠던, 되게 막 온갖 쓰레기, 막그막 소스 자국 뭐 이런 거, 이게 막다 묻어있는 그런 되게 오래된 차를 깨끗하게 이렇게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 보면 잠이 잘 와요. 세차를 막 좋아하고 그래서 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떠 있길래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봤는데, 저는 그게 희한하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거. 그리고 다 청소되면은 괜히 내가 막 내가 기분이 다 좋고 눈 깨끗해지니까. 근데 제가 잠이 안 오는 날은 별로 없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잠을 진짜 잘 자는 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지 않는데, 받아도 되게 잠을 잘 자고, 막 되게 걱정이 있고 그러면은 잠못 자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몇 시간 잤냐고요? 저한딱 8시간 잤네요. 8시간 잔것 같아요. 많이 잤죠?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근데 그게 토요일이 아니어도 많이 자긴 하죠. 저 잠이 많아요. 전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두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두통이 좀 자주 오는 편이어가지고, 전 진짜 잠은 진짜 잘 챙겨서 자려고 해요. 뭐 쉰다 할땐 진짜 제대로 쉬는 편. 목소리가 가장 커질 때는 친한 사람 만났을 때, 친한 친구 봤을 때.
그죠. 잠못 자면 머리 아파요. 계시네. 꾀우이님. 잠못 자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것뿐만 아니라 잠을 막 제대로 안 자면 그럼 피부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아시죠? 충분한 숙면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몸에 휴식은 줘야 돼요. 은혜는 그럼 여행 가서도 일찍 자? 저는 여행 가서도 잘 자요. 일찍 자기도 일찍 자고 많이 자기도 많이 자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휴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가서 정말 거기를 둘러보려고 여기를 내가 진짜 다 구경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을 때는 부지런하게 움직이겠지만 그냥 내 자신의 힐링을 위해 간 거면 진짜 푹 쉬어요. 여행도 잘안 갑니다. 왜냐면 집에서 워낙 잘 쉬어서 저 혼자 쉬는 거 되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칭찬해.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게임을 못해서 안 좋아해요. 빨리 자면 머리 안 아파요? 아니요. 빨리 자면은 안 아픈데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안 아프신 분들도 계시나 봐요. 잠을 못 자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게임 좋아하세요. 이것도 올라와서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게임을 했었는데 맨제 생애 첫 컴퓨터 게임은 크레이지 아케이드 맞나요? 물풍선 팡 그거 카트라이더 요거는 조금 했었는데 그 거의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물풍선 안에 갇혀서 탈락하는 사람이 저 카트라이더는 꼴찌 아니면 그 앞에 그리고 나서 딱 한번 친구가 서든업 총 이렇게 팡팡팡 이렇게 쏘는 게임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진짜 언제 봤지? 언젠가 해봤는데 그 총을 이렇게 쏘긴 쐈는데 아무도 맞지 않았고 저만 맞더라고요. 나만 계속 죽는데 그죽 이렇게 팡 맞으면은 그 모니터에 팡 하고 이렇게 죽는 거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검은 피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팡 하고 나오거든요. 저 그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한번 해보고 안 하고 제가 또 의외로 그런 것도 잘안 되거든요. 이제 무섭고 잔인하고 그런 거안 되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안 되고 그리고 접해보긴 한 번씩은 접해본 것 같아요. 친구가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게임 자주 하거든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혼자서 옆에서 저는 인터넷 보고 있고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걸본 적도 있는데 게임을 하는 시간이요? 없어요. 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게임을 한 시간이 넘도록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극장 앞 오락실 차라리 오락실 게임이 훨씬 재밌지 컴퓨터 게임 저는 잘안 맞더라고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메이플 스토리 해봤어요. 메이플 스토리 진짜 딱한번 해봤어요. 그게 엄청난 유행이었는데 버섯 친구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는 그냥 게임 별로다. 멤버들이랑도 안 했냐.
모바일 게임, 컴퓨터 게임 멤버들이랑 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 안 하거든요. 휴대폰 게임 대 컴퓨터 게임을 고르라면 휴대폰 게임. 굳이 고르라면. 근데 뭐둘다안 합니다. 진짜 재미없게 사는 거 같죠? 저 되게 재밌게 삽니다. 네, 카트라이더 해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늦게 들어오셨구나. 그 꼴찌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저다. 그리고 막 아이템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그 그래도 조금 하다 보면은 막 카트도 주고 이러잖아요. 카트라이더. 예쁜 카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거 타도 안 되더라고요. 폰게임, 보드게임에서 고르라면 보드게임. 무조건 보드게임. 보드게임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보드게임은 또그아 근데 컴퓨터 게임도 여럿이 할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보드게임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녁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저녁을, 제가 저녁을. 뭐였더라? 그 볼. 기억이 안 나는 관계상. 패스. 공포게임 아니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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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저 무서운 거 진짜 싫어요. 맞아요. 보드게임 모여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멤버들이랑 보드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그 게임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드게임에도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제일 처음으로 그 다빈치 코드인가? 그런 게임을 했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볼케이노 치킨 거 매운 거 아닌가요? 아닌가? 술 게임? 술 게임 되게 게임이 게임 뭐가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야? 술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그리고 술을 별로 뭐 말이 되는 거죠. 뭐전 주량이 굉장히 적어. 술 많이 마시지 못해서 한세잔 먹으면 조금 이렇게 아이타타타타타 그래가지고 술 게임도 무슨 술 게임을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근데 뭐 친구들이랑 그 어플에서 있었던 그 오락실 게임 저 동기들이랑 맞아 그 저희 일사건 동기들이랑 같이 송년회를 했었는데 그때 동기 언니가 야 이거 요즘 유행이래 이러면서 술자리 오락실이라는 그 어플을 받아서 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그 이렇게 랜덤으로 막 돌아가고 막 양치질 막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못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아 진짜 어쩜 그렇게 게임을 못하지? 근데 잘하고자 하는 욕심도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랬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랬었어. 그때, 아, 근데 그때 동기들이랑 너무 놀았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동기들이랑 저희가 동기들끼리 막 그렇게 모여서 논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동기들 사이가 굉장히 좋긴 좋은데 막 모일 일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막 이날 어때? 이날 어때? 막 이렇게 시간을 막 맞춰서 만났었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었다. 예림 씨, 태어나셨대요. 저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병원에 계셨던 거 기억나요. 어머,
결혼하셨대요. 드디어.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4월부터 일본 대학생이 됐대요. 그럼 이제 20살이신가요? 아프면 안 되는데. 카페 가면 뭐 마시냐고요? 아, 우선 아프지 마세요. 가서는 앞으로는 아픈 일이 없어야 돼요. 카페 가면은 커피 빼고 다 좋아하는데 우선 저는 복숭아 아이스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복숭아 아이스티를 안 파는 곳이 은근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아이스티 안 팔면 조금 속상해요. 아이스티 제일 좋아하고 아이스티가 짱이죠. 아니면 티. 조금 추울 땐 되게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근데 조금 달달한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항상 물어보죠. 혹시 이 여기 차들 중에 좀 달달한 게 있나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둘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오, 어렵다 이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밥을 잘 먹어야 되니까. 여기 다른 분들 퇴원 축하드릴게요. 예림님, 퇴원 축하드립니다. 아역대회 어떤 스포츠 하고 싶어 있다면? 양궁? 양궁 너무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해보고 싶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메리카노는 잘안 마시죠. 조금 커피는 거의 아예 안 마신다기보다는 1년에 커피를 마시는 게한 잔? 많아봤자 한 잔? 그러니까 양으로 따졌을 때한 잔? 제가 직접 돈을 내고 커피를 마셔본 적은 카페인이 잘 워낙에 잘 맞아가지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요거트. 나가보고 싶은 예능? 저 예전에는 나가고 싶은 예능이 런닝맨 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유퀴즈? 아니면 솔직히 어딜 나가도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김성남 씨가 생일이시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스벅 가도 티나 주스 중 스벅 가면 자몽 허니 블랙티를 마셔요. 짱! 자몽 허니 블랙티. 짱! 손으로 하트. 왜 같은 티안 입구나. 프리티? 정말 이땐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아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뭔? 가장 최근에 무슨 사진 찍었지?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찍었다는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그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일 거예요. 과거에 지우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한 개만 고를 수가 없습니다. 추억이긴 한데 다시 보면 좀 놀라운 것들이 많아서 뭐다라고 뽑기가 참 그렇네요.
수학 시험이 실패했다. 잘안 나오고. 괜찮아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다 잘해? 조금 좀잘안될 때도 있고 그래야지. 그래야 더 열심히 하지. 괜찮아요. 기죽지 마요. 동생 데이트 자주 하냐고요? 아, 동생이랑 데이트 자주 하냐고요? 요즘은 자주 못하는데 동생이 바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꽤 자주 붙어 있죠. 한 집에 있으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 방 가서 동생 옆에 누워 있거든요. 걔는 정말 싫어하지만 난 좋다고. 이거 강국 한국에서 수학 실패는 에이 에이 나도 수학 잘하지 못해. 수학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간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공부 다 잘했으면 아주 그냥 아우 행복하지. 원래 조금 못하는 것도 있고 좀 잘하는 것도 있는 거. 그리고 굉장히 잘하시는데 할수 있잖아. 다음 시험 잘 보면 되고 못 보면 또 어때? 속상하긴 하겠지만 거기 귀 죽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이고.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언니는 자존감을 높이는 언니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근데 저는 좀 셀프 칭찬을 많이 하긴 해요.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막 뜻대로 다잘 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뭐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좀 셀프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맨 처음에 좀 오글거렸는데 뭐 거울 볼 때나 아니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스스로한테 막 칭찬 좀 많이 해줘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난 예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하긴 하는데, 또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막 이렇게, 너는 잘될 거다. 뭐, 너는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게 저만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란 방법. 갑자기 조금 우울해진 것 같아. 그죠? 가라앉아버렸죠, 제가. 셀카를 올려달래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칭찬해주신대요. 그러면 내가 셀카 올릴 때마다 칭찬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나 씨 올해 고3 올라간. 체력 관리 잘하시고 수능 보시겠죠? 수시 수능 팡팡 원하는 대로 다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안갈 수도 있겠구나. 좋은 친구들과 좋은 학교 생활. 근데 학교를 요즘 잘못 가긴 하지만 그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시험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제가 27살이 되고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심해할 걸 분명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럴 수 있었는데 안 했어. 그런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후회는 안 하는데 계속 문득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나왜 이러니? 말들이 다 너무 좀 그렇죠? 언니가 한국에서 추천해 줄 만한 장소?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정말 제가 아, 이거 하나는 꼭 해야겠다 한 게, 아, 근데 나만의 힐링인데? 뭐, 어쨌든 같이 공유하면 좋으니까. 가서 마주치면은 뭐, 안녕 하면 되는 거니까. 뭐냐, 기분이 뭐, 좋아도, 뭐, 안 좋아도, 좋거나 안 좋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럴 때, 가는 곳,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되게 조용하고, 왠지 나만 알것 같은 곳. 사람들이 별로 알지 못하는 많이 약간 그런 나만의 장소를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곳이 다 사람들 그 예쁜 곳은 다 아시는 곳이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 뭐 기분이 좋을 때 가는 뭐 가게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뭐 산이라든지 뭐 바다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만들면은 알려드릴게요. 근데 한국에서 추천해 줄 만한 장소는 굳이 가신다고 하신다면 고민되네요. 그 경주에 월지 아시는 분 동궁가 월지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거기 경주에 거기가 제가 가족 여행으로 경주를 갔었는데, 그곳이 밤에 가니까 진짜 엄청 예뻐요. 조명이 너무. 아, 왜 이름이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죠? 안압지! 그곳이 진짜 뭐 낮에 가도 당연히 예쁘겠지만, 저는 밤에 갔었는데, 정말 엄마랑 같이 걸으면서 감탄을 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밤에도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좋다. 진짜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진짜 추천합니다. 동궁월지 맞아요? 맞구나. 맞나 봐요. 제가 간게 조금 오래돼가지고. 경주는 뭐가 맛있냐고요? 아, 그때 아빠가 계란김밥을 사왔었는데 그것도 맛있었고요. 맛이 없다고 느꼈던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주 가면 아시죠? 꼭 한옥에서 주무셔야 되는 거. 온돌바다. 끝. 추천합니다. 근데 경주가 좀 먼가? 너무 멀면 석촌호수도 요즘 벚꽃이 이제, 아 근데 거기 석촌호수도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싹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기도 벚꽃이 굉장히 예뻐요. 봄에 오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안압지와 동궁과 월지가 같은 말이래요. 여러분, 그렇답니다.
추천돼. 끊겼다. 저 방금 끊겼었는데. 아? 한옥에서 특식 같은 거 나오냐고요? 저 그때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은 없네요. 다음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언니가 추천해준 장소에 갈게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국에 언제 오시죠? 그또 이렇게 지금 어딜 못 가지만은 제가 만약에 어디 간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올려줄게요. 꼭 가보세요. 근데 제가 가본 데는 다 다른 분들도 가본 데일 텐데 저는 근데 우선은 좀 이렇게 좋으면 공유하면 좋으니까 또 조용한 곳을 좀 좋아해서. 하지만 석촌호수와 안압지는 둘다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 굉장히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할게요. 아! 이번에 제가 또 엄마랑 데이트를 한 건데요. 엄마랑 데이트를 하면서 갔던 곳이 있는데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어요. 한강 영상을 살짝쿵 이렇게 올렸었는데 거기 남양주거든요. 거기 남양주에 이름을 밝혀도 되나? 되겠죠? 아, 안 되나? 그러면 아실 거예요. 찾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박니? 아파. 한강에 가장 가깝게 있는 한정식 집이 있을 거예요. 카페랑 한정식집을 같이 하는데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되게 가성비 한정식집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서 10시에 닫았잖아요. 9시가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날 비가 와서 아마 어떤 사람들 일찍 갔을 수도 있는데 한강이 너무 가까이서 보여서 굉장히 좋아요. 추천해요. 진짜 추천. 나중에 뭐 혼자 가도 되고 뭐 가족이랑 친구랑 그밥안 먹어도 되니까. 근데 밥을 먹으면 거기 카페가 한 잔에 2,000원씩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런 꿀팁. 그러니까 밥을 만약에 먹었다 영수증을 꼭 챙겨 가라. 영수증 괜찮아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챙겨 가가지고 옆에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시면은 한 잔에 2,000원씩 할인해 준답니다. 루아 한경 언니 알죠? 당연히 알죠. 동기인데. 자꾸 멈추고 끊겨요? 그럼 조용하게 할수 있는 낚시 해보는 거. 제가 낚시를 생각했었어요. 진짜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거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 낚시 미끼를 못 꽂겠어요. 지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누가 꽂아주지 않는 이상 내가 할수 없어.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비 오는데 거기도 비. 네, 비 와요. 밖에 비 와요. 지금은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왔었어요. 지금 안 끊기면 됐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었더라고요. 껐어요, 그래서. 댄스 커버를 해달라고요?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춤 연습을 해야지 하고 연습실에 갔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우 정말 몸을 좀안 썼다고 몸이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좀 부끄러워서 제가 몸이 좀 코나마 조금 풀리면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을 쓰면 되는구나. 지렁이 대신 떡밥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진짜 떡밥인가? 10% 정도 못 끊, 아, 끊겨서 못 들으셨대요. 확인을 좀 죄송합니다. 번지점프는 해보고 싶은 거지만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냐고요?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기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또 높이 올라가는 건 무섭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혼자서 해외여행.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무진과 댄스 커버 기회가 된다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옷은 심플한 거. 전 청바지에 티, 뭐, 아니면 추리닝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잘때 입고 자는 것은 잠옷. 수면바지 뭐 이런 거. 혼자 해외여행 진짜 짱이에요. 저희가 겁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한 진짜 이러다가 내가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말을 좀할줄 알면은 되게 그 조금 뭔가 안정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 언어도 막안 통하는데 막 알지도 못하면서 가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언어 공부를 하고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외국어 완전 못하는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 난못 살아남을 것 같은데. 용기 있는 사람이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는 거예요. 좀. 닮고 싶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 그럼 1시간이 돼버렸네? 혼자서 해외여행 가봤는데 성격상 조용한 데 가서 멍 때리면 경치 감상이랑 풍경 사진만 찍다 왔어요. 그것도 좋겠다 너무. 혼자 힐링하고. 그렇구나. 디에나라는 이름 보면 영어 엄청 잘할 것 같아. 그죠? 저도 그 생각해요. 근데 정말 못해요. 좀 벌써 1시간이 됐어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1시간 3분이 됐네요. 1시간 10분에 인사하는 걸로 하고 계속 소통을 해볼까요? 알리스님이 생일이시래.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디애나에게 솔방울이란? 당. 당. 설탕.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기운 빠지고, 네. 막당 떨어진다. 그때 그랬을 때 이렇게 달달한 거 이렇게 마시면 막 기분 괜찮아지고 막 업되고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요즘 날 더욱더 못본지 오래됐죠? 보고 싶네요. 든든, 내 든든함. 진짜. 보고 싶습니다. 제 방송만 하면 시간 순삭이래요. 저 펜트하우스 안 봐요. 저 요즘 빈센조 봐요. 오늘 빈센조 하는 날인데. 다시 보기 하면 되죠, 뭐. 빈센조랑 시지프스 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방송 이거 V앱 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시간이 확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너무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 세 가지는 핸드크림, 립밤, 지갑.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손을 자주 씻잖아요. 그래서 원래 손소독제도 들고 다녔었는데 요즘 거의 필수로 들고 다니긴 하는데 요즘 손소독제가 정말 많이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핸드크림. 그손막 자주 씻으니까 많이 건조해져서 그러고. 제가 원래 건성이어서 지갑. 돈이 1,000원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따 밤 12시에 돼요. 누가 밤 12시까지 기다려요? 넷플릭스 올라오는데. 정말. 넷플릭스, 월 정액 결제하고 있는데. 열심히 봐야죠. 열심히. 단발은 해보고 싶어. 저도 열심히 길러보고 한번 이렇게 팍 자르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조금 무섭긴 해요. 추천하는 팩. 팩. 우선 저는 팩을 잘 하지 않는데, 팩을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있을 텐데. 이 팩을 가끔 해요. 이게 수면 팩이거든요. CMP 프로폴리스 문 나이트 마스크 팩. 요거 보이시나요? 차라리 이걸 보여드리는 게안 보이네. 요 이거 이게 되게 피부 막 푸석푸석할 때 듬뿍 바르면. 근데 좀막 엄청 건조하신 분, 제가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럼 조금 별로일 수도 있어요. 괜찮긴 한데 피부가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할때 이렇게 하면 조금 진정되고 이렇게 피부 결이 좀 괜찮아지는 느낌은 있는데 건조함을 잡아주진 못해요. 그래서 자주는 안 쓰고 가끔 쓰고. 그리고 제가 로션을 이번에 베이비 로션으로 바꿨어요. 진짜 저는 고보습 로션을 많이 찾는데 찾고, 그리고 굉장히 순한 제품을 찾다가 보니까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매장에서 제가 샘플이었었는데 써보고, 와, 이거 너무 이거다. 이것이 나의 이 극강의 건조함을 책임져 줄수 있다 하고서 이름을 모르고 가가지고 제걸
그때 딱다 쓰고 가서 아 제가 샘플을 봤었는데 아그 찍어놓는 걸 깜빡했다. 그리고 그분한테 뭐 이렇게 핑크색이고 뭐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아 그거는 애기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그게 베이비 로션이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아기들을 위한. 근데 역시 진짜 역시 베이비 로션 제일 순해. 정말 제일 순하고 진짜 보습 제품으로는 진짜 추천합니다. 대신에 뭐 기능적인 건 없어요. 막 미백, 뭐 주름 개선 막 이런 그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막 기능은 없는데 건조함을 잡기에는 베이비 로션 짱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킨하고 그 로션 딱 바른 다음에 끝. 진짜 이게 진짜 베이비 로션 진짜 추천한다니까요. 근데 베이비 로션이 제가 막 이렇게 지성, 건성, 중성 뭐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추천합니다. 그 너무 꼭 쓰지만 안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저는 괜찮았다. 존슨진 베이비 로션 아니고요. 보여드릴까요? 빌리프 거예요, 여러분. 빌리프 애기 라인 있거든요. 여기 애기 라인으로 선크림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이걸로 알려드릴게요. 짱. 빌리프 해피보 수딩 크림. 특징. 피부 유해 의심되는 10가지 성분을 배제하여 민감하고 어린 모공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보습 크림. 촉촉한 수분 베일을 두른 듯 지속력 있는 보습 효과에 도움을 주고 식물 유래 보습제를 사용하여 편안하고 깊은 보습력을 선사합니다. 근데 이거 완벽한 그 애기 로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 설명해 주시는 점원분께서는 아기 로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바르면 피부 좋아지냐고? 아니요. 좋아지진 않고 건조함이 없어집니다. 좋아지는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그 진짜 건조함이 많이 없어지긴 해요. 근데 여름에 쓰기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다. 여름에는 아직 안 써봐가지고 많이 썼죠. 그리고 이게 조금만 써도 굉장히 보습력이 좋아가지고 그렇답니다. 오늘 갑자기 홍보를 해버렸네요. 제가 쓰는 건 이렇습니다. 오! 그러면서 10분이 지났어. 그럼 여기서 우선은 마무리 인사를 해야겠군. 자, 마무리 인사. 차차! 여러분, 우선 3월 에나가 오늘 왔었고요. 오늘도 저랑 함께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은혜 말 시켜서 오래하게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럴 거지롱 안 그럴 거지롱 다음에 또 나 올게요. 언제? 4월에 4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거고요. 아휴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다양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저를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서 또 재밌게 얘기하면서 또 재밌게 놀도록 해요. 그때는 더 일찍 할게요. 펜트하우스 보셔야 되고 저도 빈센조 봐야 되니까 우리 서로 각자 보는 게 있으니까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갈 거예요. 좋은 꿈 꾸시고요. 즐거운 주말, 행복한 주말. 우울한 일이 있어도 행복해질 것이니 우울함 속에 갇혀 있지 마시길. 정말 감사합니다. 네, 뽀 하면서 끝낼까요, 그러면? 안녕, 갈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 끈다. 빠이빠이.